도전과 극복으로 쌓아올린 한돈의 20년.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문화가 되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헌신과 성원으로 이룬 한돈 자조금 20년. 그 찬란한 역사를 안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전쟁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양돈업계는 1985년 대한양돈협회의 미국 시찰단 파견을 필두로 본격적인 자조금 도입운동을 시작하였고, 시장 개방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조금 제도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1990년대 양돈 자조금 사업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한돈 산업이 르네상스를 맞으며 양돈업계 지도자들은 의무자조금 법제화에 전면적으로 나섰고,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2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무자조금 제도화에 성공했습니다. 도전과 혁신, 양돈산업 발전 의지로 이룬 의무자조금 제도화. 위기 때마다 빛난 양돈업계 지도자들의 노력과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에 큰 이익을 추구한 한돈 농가들의 뜨거운 열망이 모여 마침내 의무자조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자조금 사업의 본격화와 함께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광고 캠페인을 처음으로 전개하였고, 시장 개방 위기를 맞았을 때도 국산 돼지고기의 차별점을 발굴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며 수입 축산물에 맞서는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국가통합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담아 국산 돼지고기 새 이름 한돈을 명명하여 집중 홍보했고, 밥상 위의 국가대표 우리돼지 한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온 한돈은 소비 촉진을 위한 구원투수로 백종원 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한돈 자조금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돈 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고유의 삼겹살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한돈의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양한 한돈 소비 촉진 프로모션은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고, 국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한돈 인증점으로 전국에 한돈의 이름을 드높였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돈 자조금은 돼지 인플루엔자의 명칭 변경과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에 적극 맞서는 등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개별 농가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업을 이끄는 플랫폼이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공론과 소통의 장이 되었고, 올바른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미래 한돈인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돈 자조금은 한돈의 영양적 우수성을 검증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한돈 산업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한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선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화, 규모화되며 고도성장을 이어온 한돈 산업. 이는 수출 중단과 시장 개방, 구제역과 같은 위기에도 국산 돼지고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한돈 산업입니다.
한돈자조금 20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돈자조금 20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20년 전 시작된 자조금 사업이 흩어져 있던 한돈 농가들을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협동하게 만들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것처럼 한돈자조금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일상을 행복하게. 사람, 돼지, 지구를 건강하게. K-포크 한돈.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한돈자조금 20년. 함께 걸어온 20년의 역사는 한돈의 가치를 드높이며 새로운 20년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한돈자조금 출범 20주년, 그 영광을 잊게 해준 국민의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